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손목 스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골프스윙 중에 참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많은 골퍼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마지막은 헤드스피드입니다. 이 헤드스피드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스냅을 잘 못 사용해요. 오히려 임팩트 구간에서 이 손목이 너무 강하게 잡혀있어서 감속이 됩니다. 헤드스피드가 더 느려져요. 헤드스피드를 잘 내는 골퍼분들은 이 몸보다는 순간 스냅을 잘 사용해서 거리를 보내요. 그래서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첫 번째 스윙 같은 경우는 손으로 좀 밀고 나가면서 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올라가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져요. 두 번째 스윙은 교차도, 양손의 교차도 빨리 되지만 헤드가 우리 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헤드 스피드를 잘 내는 골퍼와 못 내는 골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무거운 공을 임팩트를 만들면서 손으로 가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헤드 끝으로 에너지를 전달시키면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임팩트를 만들면서 헤드 끝으로 간다. 임팩트를 만들면서 계속 손이 밀고 나간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바람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바람소리를 낼 줄 안다면 일단 스냅, 이 손목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내 나름 몸은 많이 쓰는데 소리를 못 낸다.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냅, 손목을 잘 쓰고 싶다면 그립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엄지손가락을 글씨에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이 손등이 살짝 보이게 잡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스냅, 이 손목이 잘 쓰여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크로 잡으면 이 손목 스냅을 쓸 때 손이 다 떠요. 그립에서 손이 다 뜹니다. 그래서 손등을 살짝 보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백스윙입니다. 이 백스윙에서 헤드가 떨어질 때 써지는 이 손목의 느낌. 몸에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오른손이 쭉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는 이미지가 있고 내가 다운스윙 할 때 그때 안쪽으로 오면서 레깅이라는 게 걸릴 거예요. 오른손을 멀리 보내고 안쪽으로 멀리 보내고 우리 몸 안쪽으로. 그래서 양손을 잡고도 이 오른팔로 쭉 멀리 갔던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줘도 왼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냅을 쓴다고 힘을 풀거나 오른손만 너무 이걸 하면 너무 몸에서 가깝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해야 됩니다. 둘, 하나, 둘. 어때요? 멀리 가서 내려올 때, 다운스윙 할 때 몸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멀리 가서 안쪽으로 오면서 헤드로 뿌린다. 어때요? 몸은 많이 안 돌죠? 이 느낌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가볍게만 치세요. 자, 이렇게 가볍게만 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쨌든 헤드를 이제 스냅으로 푸는 타이밍 혹은 어디서 풀어야 되냐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오류들이 나는 게 저는 이제 헤드를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해요. 잘했는데 꼭 여기서 돌려요. 돌려요. 자, 이거는 잘못된 릴리스입니다. 잘못된 로테이션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헤드를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그냥 내려놓을 때 손목이 써졌죠. 그 다음 내려올 때 손목이 풀리는 거예요. 옆으로도 써졌죠. 그러면 푸는 겁니다. 풀면서 이 헤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풀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립니다. 첫 번째는 그립을 잘 잡아주시고 백스윙 갈 때 너무 흐느적해서 스냅만 쓴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팔이 쭉 멀리 갔다가 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오면 여기서 이 스냅이 들어오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돌리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풀어주는 거.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손목을 푼다고 해도 오른손의 힌지는 풀리지 않고요. 이 왼손이 중요한데 이 왼손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세워져 있죠. 접었다 푼다.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접어졌습니다. 내려올 때는 오면서 풀 때 확실하게 다 풀려 있어야 돼요. 왼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뭔가 헐렁하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긴장감은 있지만 손목의 힘이 완전히 풀려져 있습니다. 지금 백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없었으면 헤드를 던지면서 순간적으로 로테이션이 몸 안에서 이루어져요. 손으로 미는 게 아니고 헤드로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요. 그 느낌을 가져와서 그대로 치면 물론 거리도 멀리 가지만 정말 여러분들 몸이 공 쪽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에서 되게 멀어지는 이미지를 첫 번째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헤드가 아래쪽으로 잘 내려갈 겁니다. 좀 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던져진 헤드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손목 스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